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시아방도대 우리 저 멋있는 팬분하고 오늘 낚시할 건데 또 더 멋있는 사람도 올 겁니다. 자, 오늘 못 드시는 분들은 제 영상으로 대리만족하시고, 오늘 뭐 겨울에 해야 뭐 방도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뭐 재수 좋은 뭐 다른 것도 나오겠지만 오늘 목표는 특별히 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 옆에 있는 친구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잡거든요. 저는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오늘 밤 한 9시나 10시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팅! 화이팅! 구독, 좋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7일이고요. 자, 1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자, 오늘은 바다 생활이 오늘 그 원투 낚시하고 저 특별 초청 개그맨하고 저기 그 낚시 초고수님하고 이렇게 오늘 합사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개그부터 시작하시죠. 개그부터. 아니, 언니, 제가 고수가 됐습니다. 아, 고수가 됐습니다. 저는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고수님은 두 마리나 아, 잡았어요. 고수, 고수 진짜. 자, 오늘은 아, 와인. 요거 와인인데 와이라노 이거. 와, 135년 정도 되는 건지 알았더니 어제 13년 된 거네요. 어제 탄생한 거야. 13년 된 거. 아, 레드 와인이네. 근데 이거 원래 이거 유리잔에 먹어야 되는데 바닷가에서 유리잔 깨지면 야, 콜라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플라스틱으로 잔을 가져와야 되겠구만. 와인잔을 행사해야겠어. 야, 이거 저 오늘 이것만 놓고 말아야 되겠다. 아니, 이거 우리 피디 아니, 이따가 수제비 있어요? 자, 얼큰 수제비. 자, 이거 미안해. 점심 좀 늦게. 자, 이거 뭐 진짜 아 저거. 그리고 또 얘기해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그 이따가 간식 호떡 있어요. 뭐라고요, 이게? 개조개요. 아, 개조개. 요거는 뭐라고요? 김치. 아, 김치라면. 라면. 이렇게 덮어 놓은 거. 요거는 뭐라고요? 파스타예요. 파스타. 예. 개조개 딱 보여. 자. 자, 오늘 이거 준비하는 우리 PD님께 박수 한번. 아, 고생하셨어요. 네. 개조개요? 네, 개조개예요. 잘 먹겠습니다. 네. 같은데. 아, 맨날 오면은 개조개 같은데. 미안해 죽겠어. 근데 와인은 이거 음미하는 게 아, 음미는 못 먹어 한 번에. 입속에서 굴려야지. 이렇게. 아, 냉채질 난리야. 나도 입체질이 아니고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근데 나는 와인은 요거 먹으면 끝이야. 오늘 술 끝이야. 자, 이거하고 저거하고 술 싹 부르신 거 없잖아. 얼른 먹어. 아, 저는 일단 요거부터. 저번에 와서 개조개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개조개는 온데간데 없네. 나 그 밑에 들어가보고. 개도 살았나? 제가 먼저 일단 시식하겠습니다. 나는 원픽 파스타. 파스타 먹어도 됩니까? 아, 그럼요. 아무도 손을 안 대는데. 아예 얼른 드세요. 이게 안동에 맹국수하고 같다니까 이거. 어.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 엄마 생각이 나네. 입맛이야. 이번에는 거기 개조개에다 초장 안 넣어봤어요. 안 넣어도 안 넣었죠. 엄청 식감이 좋아. 아, 여기는 개조개 아니고 살조개구만. 어, 살조개 파스타. 여기는 개조개. 응. 이제 씹으면 다 알아. 아, 여기 살조개 파스타랍니다. 이거 살조개 파스타. 네. 아. 영환이도 먹어봐. 네. 아니, 저는 이거는 먹지 마고. 여기 있잖아. 멀리 가. 굳이 멀리 있고 뭐라 그래. 여기 있는데. 참고로 저도 파스타를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잘 먹어. 아니, 근데 파스타를 왜 젓가락으로 해요? 원래 아, 포크로 먹는 거야? 거기 포크 해놨잖아. 국수가 맥국수가. 자,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네. 제 입을 집중해주세요. 야, 그건 돌리는 거 안 된다고. 이거 파스타는 면이 넓어갖고. 이렇게. 요거
개조개 파스타요, 개조개. 살조개 파스타요. 아, 살조개. 이 살을 뜯어줘봐야 알아. 개는 여기 있잖아. 아, 아, 맛있다. 앉아, 앉아, 이제 그만 먹어. 이거만 먹어. 이 뿔분다 빨리 먹어라. 개조개 뭐라고요? 피자 개조개. 와. 입니다. 뒤집으니까 더 예술이. 예, 개조개랍니다, 개조개. 네. 아, 개조개요. 개조개 잡느라고 고생했다. 아, 진짜. 여기 간자 있다, 간자. 형님, 안 보여. 야, 너 그만하라. 아, 나만 부른다. 나만 부른다. 아, 알았어, 이거 한 번만 더 먹고. 에이, 맛있지? 나 되게 맛있어. 아니, 그 피자는 뭐, 조금. 아니, 피자가 없어. 내가 남 먹어. 아니, 먹어, 먹어. 자, 오늘 함께 못하신 분들 다음에 이렇게 같이 해요. 그리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말고 여기 오시면 됩니다. 우리 PD님도 이제 그만 찍고 빨리 와 드세요. 네, 바다생활 영상 찍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찍고 있나. 아유. 바다생활 부회장님 이대로 가드. 구독, 좋아요. 자, 왔어요. 자, 여기 엄청 미끄러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와, 크다. 와, 엄청 커요. 자, 한 마리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고생했어요. 보세요. 사이즈 보세요. 네, 엄청 커요. 아우. 와, 드디어 한 마리. 어, 엄청 커요. 와. 와, 간다. 아, 역시. 자, 부이. 살아있어. 어, 커요. 자, 오늘 1월 27일. 자, 야외에서 호떡 만들고 있습니다. 호떡. 됐어요. 그 흑설탕 아니야? 땅콩가루하고 뭐 섞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믹스라고 적혔잖아. 잼, 잼 믹스. 아, 요것도 위에도 있네. 자, 여러분들, 시아방에서 먹는. 잼 믹스 보고. 자, 요거. 자. 요거 3개에 500원입니다. 3개에 어머, 500원. 3개에 500원이 어딨어? 아, 그럼 얼마예요? 그때 주지, 그러면. 한정판이야, 한정판. 이거 저기 돈 받으면은 무허가라 걸려요. 이거 저거 최하 10년 징역이거나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자, 이거 돈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무료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돼. 자, 여러분, 요거 보세요. 누나 지금. 자, 호떡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 안 돼. 야, 가능하지 않아. 놀이끼리 한 게 지금 요렇게 이거 가죠, 요렇게? 이게, 와. 이게 기름 속에.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자갈자갈자갈자갈. 그거 누구 거야? 오. 나 고기 요 가운데 게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요거 설탕만 들어간 게 아니라, 땅콩, 아몬드, 씨앗, 요런 거 골고루 다 들어간 겁니다. 그 뒤에 해야 되겠다. 야, 이 나온다. 둘, 넷, 여섯, 여덟 개인데. 뒤집은 거잖아. 어? 자, 오늘은 거잖아. 우리 아. 네 명이서 지금 씨앗방 지져왔는데, 요거 네 개를, 오시는 분들을 네 분을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진사가, 1인당 아니야. 두 개씩 먹어야 되나? 어, 1인당 두 개씩. 그 공장, 공장 쪽에서요. 야, 야, 진사 이거 하나 먹어. 그리고 그 영환이도 하나 네. 먹고. 그 자리 아니고? 자, 자 또 나옵니다. 이야. 어, 아, 꿀 떨어진다, 꿀 떨어져. 내 꿀! 꿀 떨어져. 자, 이거는 영환이 거. 꿀 떨어져. 아, 이거 원래 컵에다 먹어야 되는데, 이야. 아! 자. 야, 야 조심해! 아, 여기로 뜨거워! 먹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지금.
호떡 즉석에서 호떡 먹고 있습니다. 어. 한정판 호떡. 와, 죽인다 죽여. 와. 맛있어. 와. 맛을 끝내줘요. 네. 야. 요 호떡 이름이 바다생활표입니다. 바다생활표. 한정판. 한정판 붙여야죠. 아우 맛있다. 여러분 호떡 먹으러 들어오세요. 구독 좋아요. 아까 되게 흔들렸는데. 아 계속 올리는거 뭐 올리고만 이게 이거였어? 그니까 계속 울리더라고. 가까이 있으니까 들렸구나. 어? 아니. 나 아까 울리길래 제 컴퓨터 아직 안 끝났는데 아무도 안 내려가. 그래 나는 힘들어. 내려가서 올라오면 다리 힘이 풀려. 오 형님. 범이 왔네, 범이. 범이 왔네, 범이. 자, 그러면 범이 만두 하나 왔는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야, 너 왜 왔어? 뭐라고? 호떡 냄새 나서 왔다고. 호떡 냄새 나서 왔다는데. 원만두 건 아니야. 자, 근데 요거 나올 거 다 나오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자. 호떡이 그리워서 올라온 망도입니다. 무슨 놈이네. 아니 알배기야. 아 맞네. 놀았네. 내가 저 멀리서는 내가 색깔을 구분 못하고. 알배기. 호떡 먹고 싶어서 왔대요. 호떡 먹고 싶어서. 아이고. 말짱기네. 왔어요. 어우 머리가 무거워. 깡거린가? 잘 어울려요. 우와. 자, 오늘 세 마리째입니다. 네. 아, 다이다이다. 쫓아가고 있다. 48cm. 와, 엄청 크다. 오, 땡큐. 우리 인천 용현동에 김영원 씨가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 오늘 다섯 마리째죠? 역시 바다생활님 그 예상이 적중했네요. 야간에 진짜 잘 나오네요. 네. 우와 크다. 우와 크다. 자, 오, 큽니다. 와. 얘들아, 여기 봤니 이거? 이거 머리 줄게. 자,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유 커요. 왔어요. 야, 이번에 엄청 큰가 보다. 아, 이번에 엄청 큰데. 오, 조심해서 올려요. 우와, 우와, 크다. 우와, 엄청 크다. 왔어. 이번에도 크다.
오, 크네요. 오, 오늘 잘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잡은 거 여기서 직성해서 손질해가지고 고양이 세 마리가 자꾸 옆에 있어가지고 이 머리하고 내장은 고양이 주고 있습니다. 와, 커요, 커요. 와. 와, 사이즈 좋았습니다. 네. 오늘 아홉 마리째입니다. 근데 얼어서 왔네요. 얼어서. 구독, 좋아요. 자, 오늘 1월 27일 토요일 날 시아방조제에 와가지고 그 잡은 조가입니다. 자, 보시면 손질을 다 했어요. 잡는 즉시 손질을 해가지고 전부 다 15마리예요. 15마리인데 팬분 우리 고수님이 6마리 잡았어요. 근데 그분이 바빠가지고 먼저 갔어요. 저보다 한 2시간 먼저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더 많이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9마리 잡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손질을 다 깨끗하게 해서 그렇지 다 20cm 넘는 거고요. 이런 거는 큰 거는 48cm 뭐 평균 뭐 한 40cm 다 이런 거예요. 손질을 해서 그래요. 자, 요거는 이제 집에 가서 씻어가지고 바로 건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조가는 팬분하고 합쳐서 15마리고요. 주간보다는 야간이 훨씬 더 잘 나오고요. 만조에서 나가는 중들물에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거 시야방지 오시면 꼭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물은 8물이었고요. 그 날씨는 좀 그 낮에는 좀 약간 따뜻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추운 날이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은 여홍도에서 살조개하고 개조개 잡는 영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화이팅! 화이팅!